반갑습니다. 주식풀센터입니다. 네, 오늘 7월 22일 월요일. 네,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네, 구독,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네, 우리 댓글로, 우리 댓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10만원. 네, 10만원 가자라는 의미에서 10만원이라고 많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10만원 갑니다. 네, 10만원 가니까 우리 주주님들 10만원이라고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진짜 10만원 갈 겁니다. 주식 콜센터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10만원 갈 거다. 그리고 우리 SMR, 그 다음에 원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원전과 SMR 다 휩쓸어 버릴 거예요. 네, 주식 콜센터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10만원 충분히 갈수 있다. 야, 감자에서 10만원 이거 한 것도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는데, 무리한 금액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 콜센터는,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10만원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주식 콜센터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1년짜리 적금이다. 네, 1년짜리 적금 가입했으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좀 지켜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수익을 원하십니까? 네, 수익, 주식 콜센터가, 네, 단타 종목과, 네, 그 다음에 수익 종목 드릴게요. 원하시면은. 네, 요거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주식 콜센터가 준비해 놓은 선물도 있으니까 선물 꼭 받아 가시고요. 네, 요거 선물 관련해서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주식 콜센터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네, 선물 어떤 거냐? 우리 지금 현재 2,800원이고, 네, 우리 8월 달에 매도를 할 거예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18,000원에. 그니까 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현재 2,800원에서 8월 달에 18,000원까지 올라가는 네,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제가 선물 드릴 겁니다. 선물 꼭 받아 가세요. 010-417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 들어갈게요. 네, 네 우리 주주님들. 네,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상승, 오전에 좀 상승한 금액, 네, 지금 100원 상승한 금액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1년,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절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악재가 있거나, 뭐, 얘가 뭐, 배임 횡령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굳이 손실 보시면서까지, 손절하지는 마세요, 주주님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해상 풍력 발전과 SMR, 원전,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미국 원전, 이렇게 이슈들이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산 그룹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던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보냈겠습니까? 네, 솔직히 주주님들 뒤통수 친 거는 있지만 두산 그룹에서도 좋은 이슈와 그다음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네, 그냥 진짜 손실 보시면서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하지 마세요,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충분히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저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아무래도 조금 많은 매수를 하신 흔적도 있고, 그냥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얼마나 금요일 최근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었겠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님, 외국인들, 네, 기타 법인, 네, 이렇게 매집되어 있고, 사모 펀드도 최근에 많이 매집을 했다가 좀 매도한 흔적도 나오긴 하지만, 네, 세력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성급하게 끝났어? 우리 체코 원전, 했으니까 끝났어? 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시작입니다. 다음. 우리랑 일합시다. 곽광받는 K 조선 글로벌 톱티어 SMR 러브콜.
지금 원전과 SMR, 원전과 그 다음에 조선이 지금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호재와 이슈 계속 나옵니다. 네, 지금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원전하면은 대장주였잖아요, 전 세계.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한테 헬프미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 네, 배에 웨스팅하우스 SMR, 해상 SMR까지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호재와 이슈 계속 있고, 우리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로보틱스하고 맞손을 잡아요. 미국에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게, 우리나라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손잡고 전세계 원전 싹들이 한번 해볼래? 헬프미? 막말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더라도 원전 관련된 주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있을 때도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쨌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원전 우리나라가 휩쓸어 버릴 거예요. 뭐 저가에 수주했다, 손실 보면서 뭐 수주했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해낸 거는 해낸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못한 건 아닙니다. 왜? 돈 벌어 온 거잖아요, 솔직히. 야, 그거 뭐 30조 원 해서 24조 원 해서 얼마나 남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1번이든 2번이든 저는 누구를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저는 이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나라 믿습니다. SMR은 전기 출력 300, 네, 이하의 원자로 중대사고 확률이 10억 년에 1회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 그래서 전 세계, 전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비용도 저렴해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고, 대형 원전과 달리 특정 지역, 그 다음에 도시,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구축하기 유리하다. SMR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띄우는 사업에 조선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와, SMR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시 지역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와우, 바닷가에 위치한 기존 원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원전은 SMR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오! 대박이라고 외쳐주시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진짜 20개의 호재와 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 체코 원전이 하나예요. 9개, 19개의 재료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 우리 2038년까지 1600조 시장 우리나라가 휩쓸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익 보실 수 있는 선물 보내드린다니까는요. 그것만 잡아도 돼요. 100만원이 됐던 50만원이 됐던 뭐 1000만원이 됐던 제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꼭 받으세요. 그걸로 수익 보세요. 진짜 에너빌리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전 세계에서 넘버원 원전주 맞습니다. 아시겠죠, 주주님들? 체코 원전 수주, 유럽 진출 확대 기회로! 이런 기사들, 와, 너무 보기 좋아요. 네.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생산형 인공지능 AI 활용을 위해서는 양질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오! 전 세계 17개의 국이 원전 57기 건설에 착수하는 등, 네,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네,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와 운영, 정비, 네, 기술과 가격 경쟁을 인정받고 있다. 오, 대박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진짜 마음만 먹으면 다 휩쓸어버리는 나라예요, 우리 주주님들. 국뽕! 국뽕! 와, 원전도 K! 네. 체코 원전 건설 수주 경쟁에서 원전 강국으로 프랑스를 제껴버리고 탈원전 위기를 극복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빠르게 복원한 결과다. 네, 역시 우리나라 한다면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진짜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나라 전 세계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진짜 자랑스럽고 와 우리나라 뭐 이런 얘기만 하면은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는 와 우리 아버님 때 할아버님 때들 진짜 엄청 고생 많이 하셨구나 라는 걸 느껴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네, AI 시대의 원전 기술은 수출 자원이자 성장 산업이다. 원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7개국 정도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넘버원이다. 한국형 원전 해외 수출 늘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무엇보다 수출 대상국 규제 요건 충족하는 맞춤형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 우리나라 할 수 있어요. 네, 요 관련된 기사도 있고 그냥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모두 다 무료로 제가 다 드릴 거고요. 네, 지금 이런 좋은 기사들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네, 힘내세요. AI 전력난 구원투수 급부상 SMR 620조 시장이 다음 타자 누구냐? 아우 지금 유럽 뭐 불가리아 이태리 뭐 폴란드 뭐 줄줄이 있습니다. 미국 등 각국서 17개 종 개발 중 한국 2030년 시장 진입 목표 오 아니에요 우리나라 다 휩쓸고 있어요. 네. 한국 수자력 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 코리아 24조 원대 체코 원전 수주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과 기간 단축할 수 있는 SMR은 인공지능 AI 확산과 탄소 중립 흐름에 따라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족 현상을 전력 공급의 구원투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소식, 좋은 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주식 콜센터 진짜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 10만원 갈 때까지 주식 콜센터가 끝까지 책임지고 방송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했던 이유는 초반에 이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중부발 전과 네, 이거 나왔죠. 5,818억 규모 공급 계약.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진짜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에게 보낸 이유 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좋은 호재와 이슈가 있어서 머리 굴려놓은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좋게 생각해 주시고 이런 공급계약 수주계약 발표 계속 나올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선물 꼭 받아가세요. 010-3178-7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8월 달에 매도를 할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2,800원에 사서 18,000원에 매도를 할 겁니다. 비만 치료제.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에요.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네, 이렇게 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 실시간 소통방, 가족방. 네, 여기서 많은 자료와 정보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날그날 장중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그러니까 이 방, 네, 꼭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 꼭 받아가시고요. 네,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매일마다, 아,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네, 제가 이렇게 비만 치료제 공략, 관련주 공략합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 통해서, 가족방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려요.
이 방도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들어오셔서 주식 콜센터와 함께 재밌게 주식해요. 네, 010-3178-708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6개월 1억 만들기도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용 10원 하나 들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6개월 1억 만들기 100%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인은 제한 없이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제가 초대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다 같이 돈 벌어 보시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세요. 010-3172-870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010-3172-8706번. 네,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고, 선물 필요해 선물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과 그 다음에 참여 같이 보내주셔도 돼요. 이렇게. 아, 나 선물도 받고 싶고 6개월 1억 만들기도 참여할래 라고 그러면 선물 참여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선물 쏘겠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도 네, 무료로 초대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과 주식하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물론 제가 100% 수익 장담은 못해요. 저도 이렇게 손실보는 종목 있습니다. 네,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해. 네, 1%도 안 되는 수익 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보통 80%에서 90%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 내드리고 있고요.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300만 원으로 하루에 10%씩만 수익 보면 하루에 30만 원, 네, 벌어 가실 수 있고요. 네, 10일이면 300 벌어 가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20일 동안 한다 그러면 600만 원을 벌어 갈수 있어요. 네, 20일 동안 600만 원, 네, 한 달에 20일 거래하면서 한 달에 600만 원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가족방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돈벌수 있는 종목 무료로 추천드릴게요. 네. 주식 콜센터가 300만 원으로, 우리 주주님들 3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300만 원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600만 원 제2의 월급 주식 콜센터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좀 응대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방 무료로 제가 초대해 드립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오늘 7월 22일 월요일 오늘도 파이팅 해주시고요. 부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10만 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